미국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다룬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뷰티풀 차일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버림받은 원주민들이 한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치유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1800년대 원주민들을 학살한 미 대륙의 백인들. 이들은 1990년대까지도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입학시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I would fantasize of murdering my abuser to have him go on a hunting accident and never come back again. 한인 선교사들이 백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원주민들을 위로하며 이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를 주선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뷰티풀 차일드. 지난 과거에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범했던 잘못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잘못이었음을 확실히 꼬집으며 원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 시간들을 덮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제일 중점으로 뒀습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됨. 캐나다 지역 132개의 기독교 기숙학교에서는 1996년 공식 폐지되기 전까지 원주민 학생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원주민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4명 중 1명꼴로 알코올,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성등 목사, 서모세 목사 등 이 영화에 나오는 5명의 한인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중독 치유를 돕거나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성수 감독은 우리가 백인 선교사들에게 졌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원주민 선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영화에 담긴 화해의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도 잘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데 저희가 나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부어주시려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잠기는 시간, 그렇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극장 개봉과 함께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입니다. 기독 영화계의 유통구조, 홍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뷰티풀 차일드는 오는 11월 14일 개봉됩니다. CTS 김인혜입니다.